연산군은 아버지를 이어서 성군이 되기에 충분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양녕이랑 1, 2위를 다투는 망나니 중에 한 명이었잖아. 연산군의 포부가 예쁜 여자 만 명이랑 자보는 거였대. 굉장한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. 그거를 시행해 나가려고 전국에 있는 미녀들을 채집해오는 채용사라고 하는 관직도 만들었어. 그래서 미녀들을 채집해오는 거야. 그래서 진짜 미녀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뭐 후궁이나 기생을 1,000명 단위로 늘 이거든.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무조건 1단계에서 화장을 다 지우게 했대. 뭔가를 아는 놈이죠. 화장을 다 지우게 했대. 연산군이 평생에 거쳐서 저주를 했던 게 기록에 남아있는 게 화장을 하는 거를 야용이라고 표현하거든. 야용이 뭐냐면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하는 뜻이야. 선생님이 사실 이거를 아 진짜 완전히 절감을 했던 게 선생님이 여대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여대 애들아 한 5월달 요럴 때 가면 시험기간이잖아요. 그러면은 정말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외모의 상태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거든. 선생님도 그랬고 다들 이렇게 오랫동안 감지 않은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들고 약간 수염도 나 있는 느낌이고 A라고 하는 친구랑 한 20명 내외가 듣는 교양 수업을 들었어. 교양 수업을 듣는데 그 친구가 평상시에 정말 화장을 잘하고 다닌 친구였어. 화장빨이 진짜 잘 받는 친구였어. 선생님은 그런 얼굴의 특징을 알아. 쌍꺼풀이 없이 눈이 긴 친구들이 화장을 하면 엄청 달라지거든. 걔가 그런 사례였어. 근데 이때는 수업을 듣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안경 도수 되게 높은 거 하고 상투 틀고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. 교수님이 이제 출석을 불렀다? 출석을 부르면서 뭐 예를 들어 김민아면 김민아에서 걔가 네 이랬더니 갑자기 딱 멈추더니 나오세요 이런 거야. 근데 얘들아 대학을 다녀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나 너 나와 이러면서 뭐 때리고 이런 게 가능하지. 약간 선생님 생각하기에 대학 교수랑 대학생은 아무런 친근감이 없어. 근데 교수님이 나와 빡쳐서 나오라고 하는 거는 대학생활 중에 정말 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. 나한테는 나오라고 하는 거야. 그러더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리 출석을 하나 뭐 이런 거야. 근데 진짜 화가 나셔서 그래서 전대요 그랬더니 저라고요 뭐 이러는 거야. 내가 20명밖에 되지 않는 수업이라서 그 학생 얼굴을 잘 아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야. 약간 나도 그 자리에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왜냐면 내 친구고 걔가 진짜 그 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약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내가 약간 이렇게 반 정도 일어나서 아 교수님 제가 친구인데 그 친구 맞다 그랬더니 나한테도 막 화가 나신 거야. 그러더니 이제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수업 기간 동안에 걔는 계속 뭐 했냐면 막 수업도 집중 안 되니까 계속 뭐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잖아. 지갑 열어가지고 뭐 주민등록증도 꺼내보네. 주민등록증 사진은 또 그렇게 분장했을 때니까 또 이건 또 못 쓰고. 근데 결국에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진짜 자기 맞다고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핸드폰 막 사진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너무 미안하시면서 화장 잘하네 막 이러시는 거야.